원희룡이 11월 5일 1등 8등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어서 저는 10분 내로 항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은선입니다. 오늘은 생존왕, 제주가 낳은 지역인재, 공부천재 원희룡의 태권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부자란 걸로 세간의 주목을 끈 정치인을 꼽자면 이과에선 안철수와 이준석, 그리고 문과에선 제주도 출신 원희룡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이들과 조금 다릅니다. 전국수석, 1등 전문가 같은 말들이 중앙정치와 제주도를 오간 원희룡의 정치 행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원희룡은 제주제일고 시절 3년 내내 1등을 도맡아 대입시험에서 전국수석을 차지해 서울법대에 입학합니다. 당시 그는 법사회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대학 시절 경험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은 원희룡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당시 그는 20년 동안 천재소리 들어가며 살았지만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앞에서 재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박살나버렸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고 했죠. 그리고 1992년 사법시험에 응시해 또 한 번 전국수석을 차지합니다. 그는 시험 치는데 뛰어난 재주를 한두 차례 보였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낮췄지만 10년 사이 공부 하나로 전국을 두 번이나 제패한 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죠. 그렇게 검사가 된 원희룡은 3년 반 뒤 이회창 총재의 권유로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원희룡은 서울 양천갑에서 내리 3선을 하며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합니다. 원희룡이 정치를 시작할 무렵 제주 사람들은 원희룡이 제주에서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많이들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또 제주에서 정치를 하는 게 원희룡에게도 상대적으로 쉬운 길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왜 서울에서 출마했을까요?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제주 출마를 조금 고민했지만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겠다. 지역구보다 국민을 위한 국회 활동이 절실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죠. 22년 전 원희룡은 이미 제주가 아닌 중앙정치에서 큰 뜻을 펼쳐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후 원희룡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지만 실패합니다. 또 2011년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당대표에 도전했지만 4위에 그칩니다. 중앙정치에서 한 발 멀어진 그가 향한 곳은 결국 제주도였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을 꺾고 37대 제주도지사에 당선됩니다. 제주도에선 이전까지 신구범, 우금민, 김태환 등이 번갈아가며 도지사를 맡았는데 원희룡의 귀향이 이런 분위기를 바꿔놓은 겁니다. 정당색보다 인물과 괜당이 더 잘 통한다는 독특한 제주 정치판에 나선 원희룡에 대한 기대감은 상상 이상이었던 거죠.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주지사가 된 그를 두고 한편에선 비교적 쉬운 길을 찾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지만 원희룡은 도지사 시절에 대해 공백이 아닌 정치의 여백이었다. 백지에서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죠. 이후 원희룡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으로 2018년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에게 재선의 의미는 컸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고 탄핵 여파와 남북 정상회담 성공으로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당시 대구 경북을 뺀 14곳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보수 정당 출신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건 원희룡이 유일했죠. 2016년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을 나온 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탈당마저 감행했던 원희룡의 무소속 출마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당선 당시 그는 제주지사를 하는 동안엔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며 견눈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도민들이 원한다면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작 그의 관심은 민주당이 아니었죠. 탄핵 여파로 초토화된 보수 야권에선 정계 개편 요구와 맞물려 선거에서 살아남은 원희룡의 중앙정치 복귀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으니까요. 제주에 집중하겠다는 그의 말도 어느 정도 진심이었겠지만 그는 이미 보수의 중견급 정치인으로 성장해버린 거였죠. 국회의원 3선에 도지사 재선까지 원희룡은 민주당을 상대로 5전 5승의 패배 없는 정치인으로 컸습니다. 결국 이런 생존왕 원희룡을 만들어준 건 어느 개파나 당의 보스가 아닌 제주도 도민들이었습니다. 제주가 낳은 지역인재 원희룡을 품어준 거죠. 사실 그가 이런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던 시기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 원희룡은 남경필, 정병국과 함께 남원정 트리오를 결성한 후 보수 개혁에 앞장섰죠. 개혁 보수 정치인 원희룡의 이미지를 만들어준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미래연대, 새정치 수요 모임을 통해 수구꼴통 색채가 강하던 한나라당의 혁신을 외쳤습니다. 당내 주류와 부딪히며 체급을 키워나갔죠. 17대 총선에선 당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 주도하에 6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을 공천에서 떨구며 대대적인 물갈이에 힘을 싣기도 했죠. 이런 활약으로 원희룡은 200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다음으로 2등을 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돼 당 지도부에 입성합니다. 또 2007년 대선 경선에 나서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4위가 홍준표였죠. 그렇게 보면 10년도 훨씬 전에 원희룡은 이미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 보수 소장파들은 2008년 대선을 전후에 개인 플레이를 시작하며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친이 친박 프레임에 갇혀 당내 권력에 흡수되며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정병국은 일찌감치 이명박을 지지했고 원희룡 역시 친이계에 편입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죠. 2011년 정권 주류였던 친이계 지원을 받아 나간 전당대회에서 4위에 그치며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원희룡은 호장개혁파 활동에 대해 나는 실패했다. 개혁이란 건 주도권을 쥔 사람 손에 달렸다고 평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보수의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했던 거죠. 원희룡도 결국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시기 재주행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은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중앙정치 복귀에 시동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예상됐죠. 제주에선 말도 없이 복당해놓고 또다시 제주를 등지며 중앙정치 욕심을 내느냐는 비판이 나왔고 이미 당엔 여권과 맞서 싸우거나 보수층 지지를 한몸에 받은 경쟁자들도 많았으니까요. 지지율로만 보자면 원희룡은 컷오프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녹취록 파문 갈등 극복과 최근 대장동 사태 관련 일타강사 활약이 통한 거죠. 지난 8월 원희룡은 대선 출마 후 이준석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합니다. 이준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이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대표의 경선 개입을 주장한 거죠. 이준석은 즉각 반박했고요. 녹취록 전체를 깔아며 극단적으로 치닫던 갈등은 결국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마무리됐는데요. 당시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이 사태를 벌인 원희룡을 귤재앙이라고 비판했는데 원희룡은 TV토론에 나가 스스로 나는 귤재앙이라고 외쳤죠. 네티즌들이 붙여준 이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요. 그리고는 민주당과 싸워 선거에서 진 적 없는 내가 민주당에겐 진짜 재앙이라며 자신을 향했던 귤재앙이란 비난을 유쾌한 무기로 바꾼 겁니다. 네티즌들은 귤재앙이 한라봉됐다며 비난을 거두고 박수를 쳤죠. 당시 이준석과의 녹취록 공방을 두고 관심 끌기용 정치 플레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손해를 본 게 없었으니까요. 원희룡은 이때 잃은 게 많은 일이라고 자평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 보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논란 과정에서 원희룡은 또 한 번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대중들이 이해하기엔 복잡하고 어려운 대장동 개발 논란을 일목요연하게 강의처럼 풀어내며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사설 로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영상은 조회수 80만 이상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됐죠. 어려운 이야기를 매우 입체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그의 강의력에 혀를 내두른 겁니다. 공부천재 원희룡의 진가를 그대로 드러냈죠. 이걸 계기로 그는 대장동 1타 강사란 별명을 얻고 이재명 킬러 포지셔닝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원희룡은 경선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적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집안 싸움 대신 대장동 이슈를 파헤치며 대여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원희룡이 대선 출마를 통해 중앙정치 복귀를 선언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조 소장 개혁파 원희룡의 대장동 1타 강사로의 변신은 그가 공격에도 능한 정치인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원희룡은 경선 레이스를 통과해 최종 후보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